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루미네 베란다에서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게요. 또 다육식물이랑 식물 소식들. 오늘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더니, 또 오늘까지 바람 불고 하더니, 갑자기 눈이 잘안 내리는 광양 지역에서 지금 눈발이 날려서 제가 급히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밖에서 한 일주일, 영하 1도에서 한번더 버텨볼까, 최저 온도가. 그래서 하는데, 바람도 불고 해서 마음이 짠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실내로 들이고 또 아이스박스로 월동 준비하고 해보려고 지금 베란다를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안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다 완성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해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방구목 걸치고 이렇게 뒀었던 아이들, 이제 우리 베란다 안에 식물들도 있고 해서 창문을 일부 닫아줘야 될것 같아서 지금 작업 시작합니다. 이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개모노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고 눈발도 가끔 날리고 그러네요. 이제 대충 여기 실외기 위에 있던 아이들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스티로폴 아이스박스로, 박스 있잖아요, 스티로폴 박스로 한두 개 정도는 밖에서 월동을 시켜요. 이 박스를 이제 박스 뚜껑을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이제 다육이를 이제 가지런히 놓아요. 이제 조금 추위에 강한 아이들요, 조금 약한 아이들은 실내로 들이시고요. 얘들은 이렇게 햇살 좋은 날에는 이렇게 뚜껑을, 아래 뚜껑을 이제 위에 가게끔 쟤는 해야지만, 얘들이 햇살 나올 때 햇살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아래 통을 아래쪽으로 하면 그 햇살이 잘안 받기 때문에, 저는 뚜껑을 아래쪽으로, 아래 통을 그 상황에 따라서 덮었다, 열었다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래 그 물건 담는 통이 위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무거운 돌을 하나 꾹 눌러줘야 되겠죠. 바람 불어도 안전하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햇빛 나는 날에는 위에 뚜껑만 이제 열어주면 햇빛 잘 받고 애들도 햇빛 보약 먹을 수 있겠죠. 요렇게요, 요렇게 열면 요렇게 쏙 애들이 이렇게 겨울 동안, 그리고 약간 깊은 데 해야지만 여기에 공기층이 생기면서 애들이 좀 따뜻하겠죠. 아주 추운 날에는 여기 안에다가 신문지나 비닐 한장 이렇게 덮어줘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애들 여기 밖에서도 충분히 겨울 날수 있답니다. 한두 박스 정도 그렇게 밖에서 나거든요. 이렇게 애들 바깥에 있던 애들이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게 되네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줘요. 이렇게 닫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기에 하면은 애들 햇빛을 더잘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답니다. 대충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또할 일이 있네요. 오늘 추운 12월 첫날인데, 추운 날 진짜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다 건강 유의하시고 12월에도 좋은 일 가득가득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아파트 화단에 이렇게 아이들이, 오늘 좀 춥네요. 12월 첫날이라 그런지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오돌오돌. 그래도 싱싱하고 예쁘죠? 이거 봐요. 애처로도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이건 삽목이 늦은 아이라 꽃이 늦게 폈나 봐요. 이렇게 계속 피고 있는데 추워지니까 애들이 움츠리네요.